전문가들은 또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에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가지 오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코리아 FT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 증발가스 포집 장치인 캐니스터, 그리고 연료 주입구와 연료 탱크 간 연결관인 플라스틱 필러넥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포르쉐의 카본 캐니스터 공급 업체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부터 4년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포르쉐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포르쉐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좀 저평가 상황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캐니스터를 올해부터 이제 포르쉐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성장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력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지금부터 한 주가는 한 20, 30% 정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FT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고요.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뉴플렉스 오늘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뉴플렉스는 뭐 기존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3D 센싱과 관련되어 있고요. 3D 센싱은 메타버스, 그다음에 하드웨어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메타버스 쪽에서는 퀄컴,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가 차세대 공간 컴퓨팅을 협업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단어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메타라는 기존의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추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오늘 강조가 좀 되다 보니까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보다 오늘 좀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플렉스는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오늘 22%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정확하게는 공간 위치 정보 처리 능력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X축, Y축뿐만 아니라 XY, Z축까지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D 센싱 관련주로서 오늘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물론 대형주로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뉴플렉스는 3D 센싱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대형주고, 가격적인 측면, 주가 급등락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플렉스뿐만 아니라 다른 3D 센싱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플렉스 소개해 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 하나만 더 종목 볼까요? 네, 같은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삼기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가공을 통해서 자동차 엔진 부품, 변속기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에너지 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엔드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도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기차 사업 부분만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좀 물적 분할해서 이 3기 EV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폭스바겐 그룹의 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3기 같은 경우도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좀 저평가돼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한 4,4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